078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테마는 2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 2차전지 태양광 레드, 발광 다이오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2차전지 대시 전고체 배터리, 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은, 는 동사는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용 소재를 종합적으로 개발, 제조, 양산할 수 있는 전자재료 전문기업 생산 제품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칩형 전자부품에 응용되는 칩부품용 전극재료와 레드용 형광체, 어몰드 재료,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2차전지 음극재료 등이 있음 레드용 형광체는 LG화학 형광체 사업부를 인수하여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함. 기업 개요 대시 전기전자부품에 적용되는 전자재료의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전지 전극재료, 고분자재료, 레드용 형광체 등이며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전기 슬래시 전자업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 등임 대시 중국 소재의 현지법인은 백색가전 부품용 절연재료 및 전도성 페이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부문에서 중국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전도성 페이스트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고분자재료, 형광체재료 판매도 부진하였으나 태양전지 전극재료, 나노재료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유형 자산 처분이익 감소, 이자 비용과 법인세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실리콘 음극재와 레드 형광체 수요 증가, 설비 증설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대주전자재료의 시가총액은 1조 4,22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6위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상장 주식수는 1548만 593주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퍼은 73.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7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5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35배, 88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 원, 90억 원, 17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억 원, 53억 원, 230억 원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6번지 20%이고 유보율은 1115.2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25 더하기 1.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85 더하기 1.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1,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600원보다 1,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7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종가는 91,900원이며 주가가 대주전자재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종가는 91,900원이며 주가가 대주전자재료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대주전자재료는 거래량 168,44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346,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4,739주, 키움증권에서 22,49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709주, 한국증권에서 16,447주, 삼성에서 13,82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049주, 삼성에서 21,50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8,34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893주,
한국증권에서 15,70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0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도차전지 대시 소재 / 부품 관련주 대주전자재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